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성령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 처소가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같았으면 오늘 저녁 성령집회는 선한목자교회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한 2천여 곳이 넘는 곳에서, 오늘은 또 얼마나 더 많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곳에서, 심지어 해외에 있는 여러 곳에서조차 성령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 올 연초 말씀 기도회 때 저희들이 한 번은 일본 신간센 기차 안에서 그 말씀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있는 곳은 도무지 어딘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신기하고 놀랍다.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성령 집회를 참여할 수 있다니,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다 함께 한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는 분들마다 또 예수 동의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몰랐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다시 모였다는 것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성령집회도 함께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집회를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일이 얼마큼 갈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시 모이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때는
지난 3월 1일 예배를 드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우리가 모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령집회에 전체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공동체,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마음까지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그전에는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만 3천 명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어느 날은 900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뉴스였습니다. 지금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 예루살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그들은 당황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제사장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뭔지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르고 한 거죠. 전혀 그를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마음을 쳤다, 마음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찔렀다는 말은 심장을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에 한번 쇼크가 온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심장이 관통을 당하면 어떤 고통이 올까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이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찌른 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아,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임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적과 방언의 역사 말고 더 중요하게 분별할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찌르는 역사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죄로 깨닫게 되는 역사. 그저 은밀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 앞에 확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과 놀라는 충격을 받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깨닫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었죠. 예수님을 바로 면전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받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로마 병정도 있었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을 실제로 만나도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뵙고 처음에는 몰라봤죠. 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눈이 뜨여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면 누구나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께 말합니다.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3,000명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할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감각은 너무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을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합니다.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맛이 없다는 것은 금방 느낍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감각,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만 보아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는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마음을 안 돌이킬 사람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무리 찔러주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찌르는, 마음을 찌르는 역사를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감각이 확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 일, 나에게 회개케 하시는 일,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맞아서 오대식 목사님의 그런 참여의 기도를 쓰신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략 7가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동안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이 그게 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한다. 두 번째, 한국인 입국 거부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다녔던 거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동남아와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음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살라, 그런 뜻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만 아니라 세상임을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짐을 보면서 그동안 교인이 많다는 것을 자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참여의 기도를 교회 교우들에게 나눴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참여했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일은 저에게도 그랬고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요즘에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시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가 땅에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소중하게 담아서 보관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은 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큰 능력이나 이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던 분들은 그때 그 놀라운 감정, 그때 깨우쳤던 것들, 놀라운 확신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하나님 감격,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은사와 능력, 체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에만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은사주의라는 아주 병든 신앙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어떤 집회를 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느끼지도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는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만 성령을 그동안에 체험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어떤 집회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만 읽어야 될 때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나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흥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이런 설교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아마 그런 기도를 다 했을 겁니다. 정말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좀 꿈이고 그리고 황홀한 비전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기도인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꿈속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어떤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저를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때리려고 그렇게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너무나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스데반과 같이 되고 싶으냐? 저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것만 생각했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설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함부로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서 베드로처럼 3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아니고 제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설교자로서 부름 받은 것은 그 부름을 받은 것이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설교에 저 나름대로 가지고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나에게 돌이 날라오면 그것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마음은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놀라운 은혜의 체험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고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준비되셔야 돼요. 회중이 달랐어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여 전했어요. 그런데 한쪽 회중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3천 명씩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쪽 회중은 그 말을 끝까지 듣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나는 이제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적만 일어나기를, 내가 사모하던 어떤 체험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벌써 왜곡되기 시작한 것,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더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는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너희들이 감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성, 그것도 제일 강력한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만 돈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성이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나는 얼마든지 모든 성을 너희들이 손 하나 쓰지 않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체험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놀라운 은혜의 체험만 계속하게 하려고 시간 모여서 계속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인한 감동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황홀한 체험과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걸 확신하다면 이제는 믿음의 길,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마음을 찔러주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마음을 찌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체험을 구하세요. 반드시 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성령 체험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순종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게 무슨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내 마음을 찌르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지시도 하십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은사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의 은사와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점령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경건하고 정의로워서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신 것뿐이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의로워서,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참 경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뿐인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정말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것뿐이지 저 자신에게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 어느 나라 사람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약한 자를, 문제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 그게 뭔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당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까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오겠죠. 저는 원하기를 이번 주일은 아니라면 그 다음 주일이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야 다시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모였다가는 아마 조금 지나면 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도대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왜 좋은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리 편해도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게 무엇 때문이죠?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황홀할 정도로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아 모여가지고 서로 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누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소리 커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흩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의사 전도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병욱 장로님, 그 장로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병욱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러 단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갑자기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고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 되십시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갈라지고 아직 마음이 진짜 하나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 분, 서로 그동안에 섭섭하다고 마음에 앙금이 있는 분들 다 찾아가서 서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동안 섭섭했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 교인들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거의 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계속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사정을 아마 잘 모르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마 강단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순간에 사임하시는 일도 생겼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도 없이 교회가 그렇게 지내야 됐었던 적도 있고 그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기도 했고 예배당 공사는 중단이 되고 몇 년째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부도 위기에도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도전하셨어요. 저는 제가 부임에 와서 그렇게 상처와 갈등들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다 봉합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분들이 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올 때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다 겉으로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봉합이 된 것이 참 기적이다,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본당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이 본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인들이 마음까지 하나 되는 일이라 하는 메시지를 그 장로님을 통하여 주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 되자고 하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고 했던 거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다시 모일 때, 다시 모이게 해주실 때 그냥 사람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형태로만 모인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자가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제가 다 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령 집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속회도 모이고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정말 선교 훈련도 받고 우리가 주목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어떤 사람도 이제는 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성도들을 품어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치신다고 했는데 그건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강하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치셔도 우리는 느끼기를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크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너무 잘 못 알아듣는구나, 주님이 너무 작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이 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급하고 어려운 일만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음성 듣는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주님은 크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찌르시는데, 심장을 관통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답답해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던 찰스 램의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 귀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을 거의 약속도 했습니다. 청혼하기로 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날이었어요. 옷도 잘 준비해서 입고 꽃도 들고 그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바삐 갔는지. 그래서 그 집에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하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 아가씨가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청혼을 하러 오는 날인 줄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낙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다. 왜 그런지 이유라도 나에게 답을 해달라. 얼마 뒤에 답신이 왔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으로 당신이 급히 달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신은 급히 오다가 어떤 길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여인을 부딪혔어요. 그 여인은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여인을 돌보거나 다시 일으켜주려고 하지 않고 급히 당신의 걸음만 바삐 움직여서 우리 집 문 앞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길에서 일하는 분, 여인 한 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주지 못하고 그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당신은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만 매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계속 반응할 수 있어야 주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군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해 보지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더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점점 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분명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권해드리는 것,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알 수 없을 거라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본 것은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록하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놀라웠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빨리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지 않고 마음까지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 다시 모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소서. 내가 먼저 품어주지 못한 것, 내가 먼저 무릎 꿇지 않은 것,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은 것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음까지 하나님 교회로 소개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복하니 하나님 먼저 무릎 꿇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옵소서. 주여서 다시 만날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되는 교회, 마음까지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 구원하는 공동체를 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 그 가운데를 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온전히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와같은 공동체를 일으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는 우리의 허물같이 하나님 우리의 허물같이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왕구왕을 하나님 복수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던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이 시간에 여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우리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분명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눈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이기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명확하게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찌르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다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동안 무시하고 주의 음성 무시하고 살았던 일, 불순종했던 일 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귀가 완전히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재미로 살 수 있게 해 주소서.